어떤 분들은 나보고 빗자루에 미쳤다고. 빗자루뿐이 모르니까, 한 가지뿐이 모르니까 그냥 바보가 됐지. 12살 때 그 호기심에 이제 할아버지가 높은 곳에다 가시면 또 이제 숙례 내서 이렇게 꽈놓군요. 어디 가시면 자꾸 그 잘한다고 칭찬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직업이 됐습니다. 야, 재료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인데 이제 갈대와 장목인데 갈대는 이제 그 개천가에나 또는 강가에 재료는 많아요. 재료는 많은데 손이 모자랐어요. 도구는 주로 이제 전지가위를 제일 많이 쓰지. 쪽가위 이제 고추 따듬는 그런 가위도 많이 쓰고. 빗자루 거는 거고 뭐 저 조리개고 전부 내 손으로 전부 만들어야지. 발이 피가 안 통해. 앞에 발가락 있는 데가 양쪽이 감각이 아주 둔합니다. 이거를 계속 평생을 이래고 버티고 여기 있습니다. 그 이제 하도 그 이제 조이느라고 피감에 잘 안 통해서 그런 겁니다. 청소기가 나오고 또 중국산한테 밀려가지고요. 지금 시중에 있는 게 전부 중국산입니다. 제가 만약에 안 하면요, 저처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이제 주로 쓰려고 하니까 막비, 장목비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많이 썼는데 큰 거를요. 지금은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전부 소장하려고 많이 사갑니다. 그러니까 걸어놓고 이제 보려고. 수도 놔야 하고 또 글씨도 새겨야 하고 한 면만 넣는 게 아니라 양쪽 면을 똑같이 다 놔야 돼.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거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작품이래요. 작품인데 예술품은 점점 개발하려면 한이 없습니다. 조상님들이 그 전에 개발한 거를 저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.